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이용해서 이 어떤 생성자를 통해서 우리가 만든 객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객체가, 그 객체들 모두가 여기에서는 킴과 리가 되겠죠. 예, 이런 객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속성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 못해도 뭐 괜찮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코드를, 여기 있는 요 썸, 요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를 일단 컷해서 바깥쪽으로 일단은 뺍니다. 안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person이라고 하는 저 생성자 함수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썸이라는 메소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prototype person이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의 prototype, 즉 원형을 정하는 거예요.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거 제가 한번 이렇게 지워볼까요? 그냥 다 지워버리죠. 그리고 실행을 시키면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결과와 똑같은 결과가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시각적으로 봐도 person이라고 하는 저 constructor, 저 생성자 함수 안에 요 정의하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요 정의하는 코드가 객체가 만들어질 때마다 실행되지 않겠죠. 한 번만 실행이 된다. 즉, 성능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한 번만 정의되기 때문에 메모리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효과. 우리가 현재 실행 결과가 이건데, 여기 있는 이저 함수를 앞에다가 제가 modified prototype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실행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우리 예측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있는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이 sum이라고 하는 저 함수가 호출될 것을 기대하고, 그렇다면 프로토타입이 앞에 출력이 되겠죠. 실행해 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객체가 지금 두 개가 아니라 1억 개인데, 제가 이 sum이라고 하는 함수 하나를 호출하면 이 하나의 함수를 1억 개의 객체들이 같이 쓰는 거예요. 쉐어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성능과 또 어떤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예,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저는 이 김이라고 하는 저 객체 있죠? 저 객체에 썸만 다르게 동작하게 하고 싶어요. 다시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객체가 1억 개라고 쳐봅시다. 지금 우리 화면에는 두 개밖에 없지만 1억 개의 객체 중에서 저기 있는 저 김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에 썸 메소드만큼은 다르게 동작하게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실행 결과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김썸이라는 객체에만 이 함수를 추가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것은 이 프로토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얘는 this가 나오고 나머지 애들은 모두 프로토타입이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해볼게요. 짠! 보시는 것처럼 this30이 나옵니다. 자, 이걸 통해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는데요. 자, 자바스크립트는 여기 있는 저 김이라고 하는 객체의 sum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제일 먼저 그 객체 자신이 sum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 속성은 지금 함수죠. 근데 있죠. 그러니까 얘를 실행을 시키고 거기서 딱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리라고 하는 저 객체는 어때요? 우리가 이 객체를 생성한 이후에 sum이라고 하는 어떤 메소드를 정의한 적이 없죠?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찾는 이 sum이 이 리라고 하는 객체 자신이 갖고 있지 않으면 이 객체의 생성자인 person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것에 sum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는지를 찾아요. 그리고 그게 찾아지면 걔를 실행하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이거 한 번에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결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 때 뭐 꼭 이해 못한다고 해서 못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속성들은 데이터들은, 다른 말로 변수들은 생성자 안에 넣는 게 일반적이고요. 물론 얘도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함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그 생성자 함수의 프로토타입 점 함수의 이름 해서 하게 되면은 그게 아주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 컨스트럭터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되는 일종의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몇 가지를 해볼게요. 이거에 답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대답과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프로토타입이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프로토타입을 사용하지 않고 이 생성자 함수 안에서 메소드나 또 속성을 직접 정의하게 되면 어떤 비효율이 발생했죠? 그리고 그 비효율을 우리가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여러분이 설명해 보시고 코드도 한번 짜보시고 다른 사람들이랑 의견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